회식은 그 직장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난 솔직히 회식 좋아했거든요. 이 개그맨들 회식이라는 나도 건 좋아했어요. 웬만한 어떤 쇼보다도 재밌고 맛있는 걸 일단 먹잖아요. 삼겹살을 먹던 치킨을 먹던 고기를 구워 먹던 그 단체로 모여서 그 뭔가를 먹는다는 게 난 너무 좋았어요.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웃긴 사람들이 막 100명씩 200명씩 모여서 회식을 하면 장기자랑을 만약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? 아니 근데 이제 개그맨들 회식 때 박준영 씨 왜 안 왔어요? 박준영 씨야말로 회식을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. 그건 아니고요. 아니야. 내가 지켜본 왜 저를 왜 재단하세요? 내가 지켜본 박준영 씨는 회식을 싫어해.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내야 돼서 싫어했던 거 아니에요? 자 고르세요. 좋아요 안 좋아요? 좋아해요. 그럼 이따 끝나고 회식해요. 네? 회식해요. 이따 끝나고 둘이서 안 피곤해요. 둘이서 회식해요. 자꾸 회식을 우리 둘만 하자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거지. 저는 그 생각이 나요. 끝나고 회식을 하고 끝났는데 선배 하나가 저를 그렇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. 좀 괜찮다 혼자 갈 수 있다고. 근데 그렇게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. 전가요? 네. 네. 진짜. 그거 보세요. 회식 좋아한다니까요. 네. 회식이 좋아서 남은 건가요? 제가 좋아서 남은 건가요? 둘 다죠. 그날 집에 바래다 주지만 않았어도 제가 진짜 자유롭게 살 텐데요. 혹시 뭐 좋아했던 노래 있어요? 나 잘 불렀던 노래? 원래 좀 흥을 돋구려면 저희 때는 네. 벅이었어요, 벅. 벅. 땅나라라라 땅나라 맨발이 좀 바라라라라라라라라. 와, 이거 잘 부르는 친구들은 진짜 신나게 불렀었는데. 저는 현진이 형이었죠. 흐린 기억 속에 그래. 네. 힙합에서 힙합. 막 그런 노래 부르고. 안개비. 아~ 그렇게 부르는데 꼭 그때 너무 신나서 막 한번 그 선배가 와서 발라드 불러. 부장님이 땅 누르고 발라드 불러. 어? 그럼 또 약간 분위기 또 쭉 쳐졌다가. 그때 사랑받는 직장인은 누군지 아세요? 누구예요? 그 부장님이 부른 발라드예요. 화음을 말이죠. 화음 별로 안 좋아하고 응. 그냥 와가지고 어깨 동무. 이게 아까 탬버린 봤지? 탬버린 들고. 분위기 흔드는 분위기. 거. 박준영 씨는 회식 때 무슨 노래 불러요? 조관우의 늪. 아 기억나네요. 문 밖에서부터 들어오면서. 그때 다 집에 갔던 거 기억나요? 다. 저만 있었던 거 같아요. 네.